사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예. 채권 스프레드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일단은 드리고 나서 같이 연계해갖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빨간색 선만 좀 집중을 하세요. 빨간색 선만. 자, 아, 죄송합니다. 어떤 그래프일까요? 자, 우리가 빨간색 선만 좀 집중을 해보면은, 네. 자, 우리가 지금 1월부터 여기 점을 봐야 되는데, 자, 국채 금리가 이때 1.4%에서 5% 사이에 있었죠. 1월 초에. 근데 갑작스럽게 급등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증시 하락에 대한 원인이에요. 정확하게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증시는 대체 왜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지 언제 오를지도 아는 거예요. 증시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채 금리가 1월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기존 원래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3월로 단축을 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긴축 속도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역사상. 자, 우리 테이퍼링을 사실 이제 시작을 하고, 종료를 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자산 축소를 하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려요. 5년. 지금 1년 안에 다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왜 하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왜냐면은 지금 달러에 대한 통화량을 너무 풀었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빠른 긴축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막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국면이죠. 왜냐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떠버리면 이제 국가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불가능해져요. 그때부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큰 겁니다.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CPI가 발표가 높게 뜨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을 계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건 미국 국채 금리인데 대체 미국 국채 금리는 앞으로 몇 프로까지 도달 가능성이 높냐? 이게 증시에 대한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예요. 시장에서는 2.2%에서 3%까지 이제 고점을 보고 있어요. 2.2%에서 3%. 일단 내포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시장이 바닥이 아닌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죠. 시장이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2월이 위험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인지만 하시면 돼요. 2월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첫 기준금리 인상 직전. 항상 그때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 그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증시는 다시 오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증시는 미증시입니다. 증시는 다시 오릅니다. 근데 전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CPI로 국채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음봉 마감했다. 이것보다. 아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소 이제 완전히 더 넓, 이제 앞으로 향후에 네.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 파란색 선을 저희는 한번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파란색 선을.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채권 스프레드예요. 네. 제가 오늘 이걸 보고서 정말 심각함을 느꼈어요, 사실. 그래프가 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지금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는 단순 지표거든요. 근데 전일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막판에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가능성을 먼저 시사를 좀 드리는 편인데 네. 이거 잘하면은 2년 안에 빅쇼트입니다. 2, 3년 안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빅쇼트 좀 오실 길게 수 보면 3년 있다. 보고 있어요. 이거 빅쇼트 오면요. 예. 제가 그 얘기는 하는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볼수 없는 유례 없는 초하락장이 올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 그래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가가 잡히더라도 이 국채 금리의 흐름을 자꾸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지표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채권 스프레드 그래프를. 네,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거든요. 네, 어떤 구조죠? 영화 혹시 빅쇼트라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이거 영화잖아요.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제가 애매해가지고 지금. 네. 근데 주인공 마이클 버리 이게 실화잖아요. 네, 그 실화인데 그 내용이 정말 좋은 영화예요. 예. 굉장히 교훈도 많이 남기는 네, 영화겠지만 맞습니다. 그게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제가 권드렸었는데 네. 거기서 주된 내용이 이제 파생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파생 구조적인 부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열려 있거든요. 파생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어떤 기초 상품이 있다면 네. 그와 번외로 그거와 결합된 상품 구조를 어떤 거래소에서 만들어내거나 증권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앵커님하고 저하고 어떤 기본적인 계약을 했어요. 네. 제가 만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만 원. 그러면 이제 채권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근데 이 채권 계약을 기반으로 또 다른 계약을 해요. 우리 만원 빌렸으니까 이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5천 원더 빌리고 또 다른 계약을 해요. 그게 파생 구조예요. 기본 계약에 대해서 찢어진 형태. 근데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미국이 파생 구조로 굉장히 복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전일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걸 가지고 엄청 띄우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아직 위험 레벨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외신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 네,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예. 채권 스프레드 때문에. 미국이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잖아요. 네. MMF 구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채에 대한 거래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금액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단순 한 차례 거래에 몇천억씩 거래하는 상황이 쉽게 연출되는 상황이 많아요. 월가에서는 그 헤지 펀드 사이에서 주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근데 그게 거기서 국채에 대한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울트라, 백용물, 잠기물 국채를 사서요, 이걸 가지고 100억 원어치를 사요. 백용물 기준입니다. 그럼 백용물 기준에 대해서 어떤 채권 금리, 이자가 발생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또이 백용물 국채를 제가 사들였으니까 이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30년물 국채를 삽니다. 이게 기본적인 MMF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가 장기물 국채 금리로 갈수록,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야 돼요. 네. 이게 기본적인 구조란 말이죠, 미국 시장에서. 네. 자, 근데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죠. 어떤 충격이 있겠네요. 나는 돈을 빌렸는데 이 장기물을 네. 가지고 네. 오히려 단기물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예. 그 어떤 담보물에 대한 이자보다. 그러면 금융시장 마비가 와버려요. 이 거대한 자본이 돈이 흐름이 다 끊겨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채권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고. 근데 외신에서는 이게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주요 포커스를 담았어요. 네. 상대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2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률이 더 높았을 때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비이상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이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이요, 여러분들. 맥스로 펼쳐지면 참 웃긴 게 보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 추이를 올라타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끊기지 않는 현상이 나와버려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서 예.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나요? 하락하는 흐름으로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이거를 볼 필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표에 대한 의미는요. 역전을 했을 때 그 의미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금융 구조가 꼬였나 안 꼬였나 그것만 확인하는 지표거든요. 그죠? 지금 그 그래프를 봤을 때 저기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섰던 때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가요? 그죠. 아, 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여태까지 금융적으로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리먼 사태, IT 버블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팬데믹은 좀 제가 의아했어요. 그거는 어떤 금융 구조에 대한 꼬임이라든가 네. 어떤 발생이 모멘텀이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질병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이거를요. 그때 우리가 팬데믹 터지고 이제 하락장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사실 지금 보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 빅쇼트라고 보기는 애매하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근데 우리가 2008년 리먼 때는 빅쇼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공포에 대한 패닉을. 네. 근데 팬데믹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거든요. 지금 네. 돌아서.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 동력을 제공한 그렇죠. 그렇죠.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근데 만약에 2008년과 같은 어떤 연출이 한 번 더 드러나려면은 예. 한 번 역전이 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나온다. 근데 마스터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능해요. 예. 왜냐면 보니까 이제 전일에도 그렇고 전일에는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의 1일 상승폭이 또 2009년 이후로 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만 봐도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솔직하게 저는 객관적인 그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은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바탕으로 얘기를 많이 드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지극히 조금 주관적인 편이 강합니다. 예. 이 감이 이상해요. 사실 제가요. 네. 이게 왜냐면 긴축 속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빠른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이요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 회복을 거치려면은 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널리지 않은 상황 내에서 이런 연출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제가 길게 봅니다. 2년 내지 3년. 왜냐면 아직 그 모멘텀에 대한 과거 기간을 다 따져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지표는요. 오늘 이거 가지고 굉장히 외신에서 화두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분은 앞으로 증시를 했을 때 딱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역전 한번 되잖아요. 그럼 다 현금하세요. 저는 포트 비중을 많이 줄이라고 원래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하락장에 그냥 100% 현금하세요. 그때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오늘 워낙 화제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지 과거 모멘텀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락하는 시즌에서는요 신고점 돌파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요. 신고점 돌파가 이건 동일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도 미증시는 충분히 신고점 돌파가 언제든지 1, 2년 안에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네. 왜냐하면
채권 스프레드는 역전되고 추후에 그 이상 진조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역전될 때도 심지어 신고점 갱신을 해요. 제때 신세계 나올 때 그때 이제 팬데믹 직전이었는데 그때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아 그때도?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전 이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때도 신고점 돌파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과거 자료를 또 찾아봐야겠지만 그때 2019년도일 거예요. 그때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신고점 돌파 들어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